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사했다고 또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또 아주 미소 머금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사무실 이사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이렇게 뭐 저희들까지 다 바쁘신데 정말 챙겨주시고 하여튼 이런 우리 저 최파고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웃으면서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 먹으면서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중국은 요즘도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홍 님이 박정호 교수님 우리 같이 운동해요라고 하는데 예, 저 요즘 운동 시작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중국 주식 그 전반적인 주가 지수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다행히 중국 지수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일단 상해 종합 지수가 많이 올라서 끝났고 심천 시장 약간 조정 받았고 홍콩은 또 올라서 끝났고요. 오늘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지수가 0.65% 올라서 23포인트 오른 3567포인트 끝났고 심천 시장 시장이 마이너스 0.5% 소폭 밀렸고요. 홍콩 항셍 지수가 플러스 0.58% 올라서 끝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매일 저녁 지수를 그 구독자분들께 체크해 드리고 있지만 이 시장의 종가만 봐도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 종합 시장은 사실 중국 내에서도 전통 산업 비중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천 시장은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비교적 성장주의 비중이 조금 많은데 오늘처럼 심천시장 약간 밀리고 상해시장과 홍콩이 오른 날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 간의 약간 흐름이 바뀐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특징적이었던 게 소비재 기업들의 블루칩 기업들 보통 우리가 백주 기업들이나 소비재를 대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반면에 시장을 주도했던 배터리 기업들과 친환경 기업들은 주가가 또 조정을 가파르게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서 기존 주도주와 시장의 비교적 가치주 성격의 종목 간에 약간 또 손바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좀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존 주주들이 쉬어가면서 낙폭이 최대로 꼽혔던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진 주식들에게는 오히려 돈이 들어간 형국인 거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명확했던 게 우리가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특히나 배터리 대표 기업인 CATL, 닝더스다이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었고 그리고 그 바턴을 이어받았던 게 태양광 관련 기업들 특히 융기실리콘 같은 대장주의 수급이 굉장히 돋보였었는데 최근 3일간은 수급 교차가 이루어지면서 배터리 관련 주들의 조금 깊었고요. 그리고 특히 융기실리콘 같은 종목들은 오늘도 조정폭이 좀 깊었던 하루라서 그것과 백주 기업들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융기실리콘이 어제에서 오늘도 4.95% 밀렸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최근에 가격 자체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차익실현 효과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또 과매도 구간에 있던 싸게 거래했던 기업들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텀 피싱이 좀 들어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뭐 제일 궁금한 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어땠습니까, 오늘은? 네, 오늘도 홍콩 시장 생각보다 강한 하루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홍콩 시장 일단 이번 주 월화수 3일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최근 조정 논리에 가장 좀 깊은 조정을 받았던 종목 중에는 텐센트도 오늘 1.5% 더 올라서 끝났고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도 어제 9% 올라서 끝났는데 오늘은 1.7% 더 오르면서 홍콩을 대표하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바텀 피싱으로 보는 낙폭이 좀 과했다고 본 투자들 일부 들어오면서 반등은 꽤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의 주가 변화는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고요. 뉴스도 한번 좀 궁금했었습니다. 뭐 오늘 또 소식 전해주실 뉴스들도 잔뜩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단어를 어제 밤에 집에 가서 보다가 YTN인가 연합뉴스에서 봤는데요. 중국 그 빅테크 기업들에게 중국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복종, 뭐 복종해라, 뭐 이런 강경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 당국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은 당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게 사실 외국인 시선에서 보기엔 굉장히 좀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고 좀 매우 강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도 조금 이해했던 건 이번 주에 그 텐센트 관련 규제도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시진핑의 어조는 굉장히 강했던 데 비해서 시장의 반응은 또 크게 개의치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기존의 정책에는 좀 녹여져 있던 게 언론화되면서 그냥 표면화된 것 같고 시장 내에서 해석하기엔 그걸 아주
아주 뭐 두려운 악재까지로 보던 것 같진 않고요. 네. 뭐 실제로 이제 공동배런 커멘트가 나오고 나서 그 중국을 대표한 기업들이 최근에 사회 기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텐센트도 최근에 공동부를 위해서 9조 원을 기부하겠다는 표현을 썼었고 뭐 핀더도도 1조 8천억 원 그리고 최근에는 길리 자동차도 이번 주에 6천억 정도를 자기 직원들에게 또 무상으로 배분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흐름들을 좀 더 가파르게 만들기 위한 코멘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코멘트 자체로 시장에서 특별히 아주 강한 악재로 받아들이거나 언론에서 받아들인 반응에 비해서 시장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기업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소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시장에서는 그걸 크게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히려 더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로 짚여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시장에서 제일 주목해 볼 만한 뉴스 중에 하나가 오늘 상해시장의 거래 대금이 올해 연중 최고치를 깨고 올라갔습니다. 1조 7천억 위안 정도 거래가 됐는데 사실 과거에는 거래 대금이라는 게 가장 강한 건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온 클라이막스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높게 나온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상해시장은 사실 그렇게 아주 파워풀하거나 추세가 강한 시장이 아니었는데 비해서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시장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터핀신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올해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이벤트다. 그리고 특히나 거래 대금이 연중 최고치를 찍은 날 오늘 돋보였던 게 기존의 시장 수익률 좀 부진했던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 네. 그리고 소비를 대표한 기업이나 기존의 외국인서였던 블루칩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최근 추세를 강하게 형성했던 기존 주도주는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번 주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내에서 또 섹터 간의 로테이션에 나오는 변곡점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좀 자아낼 만한 그러니까 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좀 자아낸 이벤트가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젠가 저희한테 그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이 그동안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꾸준했었던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전통적인 소비주나든가 이런 것들 말고 빅테크도 다시 사고 있나요? 네. 이번 주도 수급 이슈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텐센트에 대한 바텀 피싱 그러니까 워낙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매수들이 일부 거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오늘도 어제와 오늘 장중에 얘기 나왔던 게 특정 외국인들이 몇백억 단위의 거액으로 텐센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자금들이 과거에 보면 주로 외국계 기관의 자금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 하우스들에서 텐센트를 지급하게 산다는 건 어느 정도 가격 합리적으로 조정받았다고 판단하고 들어온 수급이 일부 있다고 시장에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뭐 워낙 많이 밀린 상태의 반등이 하지만 저점 대비의 반등폭은 꽤 큰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외국인들도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공동부유. 뭔가 정책적 기준을 이제 새로 지평을 하나 잡은 것인데 이런 단어에 외국인들이 주목한 어떤 종목들 투자 방식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 한 달간은 중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공동부유였던 것 같고요. 네. 최근 2, 3주간 시장에서 가파르게 그 공동부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계속해서 프라이싱을 하고 의미부여를 해석을 해왔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가닥 자체는 이 공동부유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을 통한 최소한의 보장 그리고 2단계는 세제 개혁을 통한 조금 분배의 더 효율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자발적인 기부 이렇게 가는데 포커싱 자체는 2단계인 세제 개혁에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처음 공동부유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 좀 가빴는데 다행히도 공동부유 관련 정책들이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걸 프라이싱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2단계에 해당되는 세제 개혁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변화들이 조금 있게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3단계에 해당되는 기업들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이 구체화 되기 도전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텐센트가 막 9조, 핀도더가 1조 원 없는 돈을 계속해서 사회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기부 행렬 자체는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다만 그게 뭐 기업의 아주 크리티컬한 정도 약제로 가진 않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 해석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인 환원이라는 건 중요시 여기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정도로 파괴적인 수준의 사회적 환원이라면 원래 이런 이익을 재투자해서 더 많은 성장을 이끌어야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특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특히 그럴 텐데 길리자동차도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이라고 해당되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과도한 기부는 악재 아닌가요? 주가에는? 일단 이제 그 기부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호응해주는 영역인 거고 뭐 악재가 어떻게 보면 노출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부의 형태가 만약에 기업들에게 어떤 지분을 내놓으라거나 네. 구체적인 제도화돼서 악재로 나와버리면 사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뭐 단순히 어떤 자본의 지출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걸로 확인된 거니까 예. 그 외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네. 텐센트도 실제로 뭐 스스로 기부를 구조한다는 발언 이후로 오히려 시장에서 저점을 딛고 약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 정책이 추가로 나오거나 규제랑은 사실 정부 의사에 따라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아주 강한 제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뉴스 하나하나 다 점검해 봤고요. 자, 시장의 주요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이슈가 BNPL 트렌드 점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가 바뀌다 보니까 오늘 사운드가 굉장히 잘 녹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BNPL이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는데 이 BNPL이 어떤 분들께 좀 익숙할 것 같고 아마 또 어떤 분들께 좀 낯설 것 같은데 뭐 완전히 새로운 의미는 아니고 Buy Now 그러니까 구매는 지금 하는데 Pay Later라고 해서 나중에 결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구매의 편의성을 조금 높이는 형태의 결제 방식이고 최근 미국 시장에서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결제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BNPL이 조금 뜨겁게 달아올랐던 계기가 있었던 게 그 지난주 금요일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마존에서도 그 기존 미국을 대표하는 BNPL 그러니까 후불 결제 시스템 플랫폼인 어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아마존도 후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어펌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거의 30조짜리 회사인데 네. 월요일 하루 만에 45%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45% 하루 만에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 화들짝 좀 놀라는 모습이었고 네. 후불 결제 시스템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후불 결제라는 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선불 말고 후불도 꽤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신용카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불 아닌 선불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분위기가 업되고 있는 게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될까요? 네. 이게 사실 후불 결제라는 게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 게 한국에서는 사실 신용카드의 발급량이 워낙 간편하고 예. 신용카드를 저희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후불 결제나 구매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호주 같은 경우에 또 현재까지도 사실 2030 세대나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 신용카드의 발급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도 엄격하다 보니까 후불 결제나 분할해서 결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어펌이나 애프터페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다운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건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030 세대들 중에서는 20% 이상이 BNPL, 그 후불 결제 시스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진짜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BNPL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게 그냥 후불로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지금 사고 신용카드 결제일부터 할부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결국 똑같은 건 아닌가요?
이 BNPL 방식이 신용카드와 다른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예. 기존의 신용카드 방식보다 BNPL이 사회 효용이 더 높고 더 효율적으로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그 구매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대금을 분할해서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매 대금을 여러 달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게 되면 나눠 받게 되는데 이 BNPL 시스템은 구매자와 그 판매자 사이에서 이 BNPL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면 판매자는 판매 대금을 한 번에 받고 먼저 그 가운데 BNPL 플랫폼 기업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한 번에 주고 나중에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분할해서 받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리고 반면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되면 할부 구매하게 됐을 때 그 할부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BNPL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 Buy Now, Pay Later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구매자, 판매자 양쪽 다 효익이 증가한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게 외관상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완전히 효용 측면에서는 다른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수수료라고 해야 될까요? 가맹점 이런 제도 이거하고의 차이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제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구매자가 구매하게 되면 그 대금을 분할 납부 방식으로 구매자가 구매했을 때 나눠서 받게 되는 대신에 네.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BNPL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첫 번째로 자금을 한 번에 보내주는 대신에 그 가운데서 BNPL 기업이 어쨌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지 못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수수료는 가맹점으로서 약간 더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플랫폼에서는 수수료가 낮은 대신에 대금을 나눠서 받게 되는 거고요. BNPL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에 수수료는 조금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가맹점들이 BNPL을 수용하는 이유는 이 BNPL 트렌드가 최근에 그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젊은 세대들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고 2030 세대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구매의 편의성이 굉장히 쉽고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이 BNPL 플랫폼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구매의 대금 자체도 커지게 되고 소비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구매가 더 활발해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액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런 현상이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거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중국은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모바일 결제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워낙 신용카드 시스템이 견고하다 보니까 잘 못 들어오는데 이 BNPL 이게 우리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도 그 부분이 신용카드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 BNPL이라는 게 트렌드화 돼버리면 사실 신용카드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Buy Now Pay Later 플랫폼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간에 끼게 되면서 신용카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 다만 국내는 사실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상대로 좀 편하고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서구 시장에 비해서는 신용카드 경쟁력이 좀 뚜렷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 시장에 있어서도 미국으로 봤을 때는 2030 세대들이 오히려 더 그런 좀 절차의 편리성이나 어플의 편리성에 더 좀 많이 어필하고 더 많이 활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 사실 시장으로 봤을 땐 국내보다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 시장이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현재도 봤을 때 이 BNPL 플랫폼 기업이 미국에서도 어펌과 페이팔 정도만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호주 정도의 애프터페이 가정도 있어서 이 기업 자체가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메이저 마켓이 미국에서 이게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추후에 몇 년 지나서 아마 국내도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는 않겠군요. 그렇다면 이 BNPL 아까도 살짝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슬쩍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쪽 분야에 주목해야 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기업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 Buy Now Pay Later라는 트렌드를 처음 만들게 된 건 호주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애프터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가 최근에 좀 핫했던 게 스퀘어라고 부르는 미국 내에서 그 페이팔과 스퀘어 플랫폼 그 핀테크 결제 시스템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스퀘어가 이 애프터페이라는 호주 기업을 예. 거의 30%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합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애프터페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주가가 30% 프리미엄을 받고 인수합병되다 보니까 굉장히 환호한 이벤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강자인
어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최근 M&A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마침 아마존에서 어펌과 협업해서 후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 또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하고 하루 만에 45%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어펌도 프리미엄이 지금 높게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가격의 매력이 높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후불결제 플랫폼이 더 커지고 결제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어펌 같은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총 볼륨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이 트렌드를 조금 체크하면서 어펌 같은 기업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펌도 그렇고 애프터페이도 그렇고 이쪽은 이럴 때도 항상 궁금해요. 이런 새로운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쫓아가면서 후속 회사들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게 다 한번 시장이 정리된 다음에 순위가 딱 가려졌을 때 그때 어느 뭐 리딩 회사를 그때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순위가 안 잡혀 있을 때 이 혼조세 속에서도 아 내가 이 회사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때쯤 들어가는 게 더 나을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투자 전략을 더 권하시는 편이세요? 네. 사실 그건 매수의 타이밍에 있어서 시장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트렌드가 더 확산되어 가는 과정의 추세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 그 트렌드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되고 미리 준비할 건지가 있는데 결국 그건 이제 두 가지 문제인 게 만약에 미리 예측하고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게 대기하고 있는다고 하면 수익이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관건이 될 거고요. 그 트렌드가 이제 촉매가 있다면 그 트렌드가 빨리 반영되면서 내가 가격 상승 추세를 빠르게 보게 될 거고 반면에 트렌드가 이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진입하게 된 문제가 되는 건 가격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번 이제 어펌 케이스를 봤을 때는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라는 트렌드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스퀘어가 이 애프터페이를 인수합병하면서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과정은 이미 8월 초에 이미 있었던 이벤트였고 네. 기존에 그렇다면 어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벤트인데 그게 이미 실현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사기엔 사실 늦은 감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트렌드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최근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인수합병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고 네. 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런 후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부분은 이 시장 자체가 커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뉴스를 업데이트해 놨다가 또 매력적인 가격이 왔을 땐 진입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가격이 매력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 진입할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막상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그 트렌드 보고 바로 매수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BNPL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수합병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흐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예. 네. 결국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라는 이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는 핀테크 비즈니스로 볼 수 있고 가운데 플랫폼이 관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구매자들이 후불을 할 때 나중에 납부하지 않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 자체로서 자생하기에는 그들이 영역을 넓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결국 뭐 아마존 같은 공룡이나 기존의 거대한 유통업자 혹은 페이팔 같은 기업들과 협업해야 되는 구조에 있는데 최근에 페이팔과 스퀘어가 양쪽 다 후불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페이팔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퀘어는 애프터페이 인수합병함으로써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중간에 껴있는 어펌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마존 외에 새로운 협력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사실 또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만들어진다면 투자 입장에서는 진입을 좀 검토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저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이런데 잘 지켜보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률이 숨어있는 기회 요인들이 꼭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짚어주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3프로의 출연진들이 아닌가 그중에서도 한 분이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네, 일단 시장 오늘 유럽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 오늘 이어지고 있고요. 유로스탁스 기준 1% 이상 오르고 있고 프랑스도 1.5% 정도로 있어서 유럽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미국 돈은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이 지금 0.36% 오르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 거의 0.4% 오르고 있어요. 일단 선물로 보나 유럽 시장으로 보나 오늘은 좀 강세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유럽에도 엄청나게 숨은 고수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비해서 유럽 시장에는 뭐 정말 관심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안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 시장은 통화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가 달러 환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로 환율이라는 변동성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첫 번째로 있는 것 예, 같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필요한 필요 조건이 리서치가 이제 필요한데 뭐 국내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리서치 하우스들 대부분이 뭐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 리서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리서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익숙한 루이비통이나 뭐 명품 럭셔리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대표 소비재 기업들 정도 리서치가 제공되지만 그 외에 대부분 기업들이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조금 역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깊이가 좀 네, 제한적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더해서 최근 미국 기업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혁신성이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기존에 유럽을 대표한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독일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것들이 네. 대표한 산업이었는데 그런 산업들에서 지금은 많이 하드웨어를 떠나서 소프트웨어 베이스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 그 과정에서 명확히 미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부르는 뭐 미국의 판 같은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미국 기업들이 유럽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볼륨으로 보나 그리고 리서치의 환경으로 보나 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의 퀄리티로 보나 유럽보다는 미국 시장이 사실 투자자에게는 조금 더 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게 항상 궁금했었었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는지 오늘에서야 명쾌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냥 하나만 또 더 여쭤볼게요. 요즘 제가 오늘 한국경제신문인가 거기 1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에만 주목하시던 분들은 지금 미국 증시 그 사이에 날아가는데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한국 주식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든 미국 증시 이걸 이렇게 고루고루 보는 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네. 아마도 제가 2017년에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부터 그 많은 고객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2017년에도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인식하고 계셨고 이미 많이 오른 시장인데 어떻게 들어가겠어라는 두려움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이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입해야 되는 시장인데 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미국이 투자하겠어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서 현재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투자의 트렌드가 미국 직접 투자 쪽으로 많이 흐름이 바뀐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자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께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거래하게 되면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통화가 분산되면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국내에 한정된 리스크가 발생해서 달러 가치 상승의 환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해서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속도가 국내 시장보다 좀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성장 기업들이 상승폭이 좀 가파른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또 반면에 미국 시장은 자본의 누적이 잘 되고 자본 축적이 잘 되는 건강한 자본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 기업만으로도 사실 국내 시장에 투자한 것보다 누적으로 봤을 땐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과 더 높은 승률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만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해외 투자한다는 게 낯설고 네. 불편하고 네. 어색한 일일 수 있지만 과거 5년간의 경우로 봤을 땐 어쨌든 국내로 한정 짓는 것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투자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지난 5년이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향후 5년 10년으로 보 더라도 미국 쪽에 자본 배분을 많이 한 분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더 상대로 좀 높은 성과를 가질 가능성이 현재도 여전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것저것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최파고님께 우리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께 많이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래셋 회사에서는 우리 최 매니저님 같은 에이스를 다시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3프로 저도 잠깐 떠나 있을 때 제가 진짜 그 빈말이 아니라 꼭 챙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 방송이었거든요.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걸 잘 전달하는 어떤 화법과 그리고 그 방법들도 진짜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서 원고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너무 신기해서 저도 많이 봤었는데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다들 안 된다고 난리들이 나셨는데 저도 월급쟁이고요. 우리 최파고님도 월급쟁이십니다. 뭐 저희 월급쟁이들이 뭐 오야가 들어오라고 하면 뭐 방법이 없죠. 저도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방송 그만두고 이제 다시 더 많이 학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 바로 냉큼 달려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께 절대 근원적인 어떤 원리 원칙 잊지 마시라고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뭐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너무 슬퍼한 댓글 쫙쫙 남겨주시면 뭐 미래셋 고객 등지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금요일 날 뵙는 거죠? 네. 네. 뭐 다행히 제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은 아니고 이번 주까지는 촬영을 하게 돼서 금요일까지는 이어서 세 번을 출연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번 주까지 3프로에 나오게 됐는데 사실 3프로와 함께하는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 구독자분들께 정말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았고요. 받은 사랑에 보답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의 많은 것들을 또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 부족함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아마 또 구독자분들과 만나게 될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별이라기보다는 잠시 쉼표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까지는 제가 맡은 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3프로 구독자분들을 찾아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그냥 보낼 사람이 절대 아니죠. 아, 항상 우리 최파고님 모시고 나면 그 시황 전달하시느라고 더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깊이감이 있으시거든요. 2부 코너에 전문가 섹션에 그냥 왕창 모셔가지고 그동안 시황 얘기하시느라고 깊이감 있게 못 말씀하셨던 부분들마저도 꼭 여쭤보도록 여러분들 그럴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엉엉 울어주시는 것도 해주시지만 절대 우리는 마지막 이별이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케이크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 신뢰를